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신다고 이제 조립 컴퓨터를 이제 보급형이죠.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는 이제 다 나가다 보니까 부품만 가지고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조립을 해드렸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제 사무실로 가져가실 모양이에요. 아무튼 미리 조립이 돼 있다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바로 급하니까 조립을 하기도 했어요. 모든 부품은 이미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파워부터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순서는 그닥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케이스가 다 여유롭고 이제 크기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슬림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어요. 기사분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계란말이까지 해서 후라이까지 해서 주셨는데 하여튼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메인보드를 작은 걸 사용해요. 예전처럼 막 성능이 좋다고 해서 메인보드까지 커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모델은 보급형이라서 따로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뭐 메인보드부터 조립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저희가 항상 이제 판매하는 모델이기도 한데 보급형 중에서도 최상위급이죠. 사무실에서 사용하지만 용량을 많이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240기가 용량으로 이제 SSD는 장착을 했고요. 뭐 따로 백업 디스크는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죠. 메인보드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CPU를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고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하는 거죠. 솔직히 메모리는 뭐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튜닝용이 아니고 뭐 어디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면 미리 장착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깔끔하죠? 사무실에서는 이제 뭐 i3급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i3보다는 가성비 면에서는 이 모델이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꾸준히 잘 나가는 모델이에요. 속도가 기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델은 모든 걸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용량, 메모리까지. 메모리가 16기가예요. 온 가족이 다이방 안에 모여 있으신가 봐요. 저희도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관심이 많으신 건지 사진을 같이 찍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남은 거는 윈도우 설치죠.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SD는 통으로 무조건 사용하게끔 해드렸고요. 요즘은 너무 최신만 아니면 랜카드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인터넷 연결되고 소리만 들리면 거기서 중간에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드라이버는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모델은 그나마 대부분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사운드 드라이버는 설치가 안돼 있죠.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아침에 이동을 하실 건데 컴퓨터는 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확률은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 틀린 건데 아무리 새 거라고 해도 이동 중에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사무실로 가져가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 쪽을 이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고요. 새벽 2시에요. 굉장히 늦었죠.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한 새벽 5시까지는 업무를 본다는 건데, 그래서 기사분들이 많이 피곤해요. 조금 만약에 새벽에 부르셨는데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다 그러시면 이해를 해주세요. 피곤해서 그래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고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